여기가 이제 주인이 사는 이게 진짜 최고면 여기가 잘 깔라는 대본적 원룸이고 몇시까지 욕등 다 비고 오늘은 집안의 형님이신 봉림에서 사셨던 덕지형님께서 잠깐 오라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세속이 싫어서 다시 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성스럽게 지었던 집을 넘기고 산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동안 제 유튜브에 얼굴을 몇 번 보였었죠. 가죽순을 가져가기도 하고 꽃자락도 꺾어가고 송이 날 때마다 산에 와서 송이를 따갔습니다. 저희 집안의 형님입니다. 형님 잘 있었어요. 오늘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왜 오라 그랬지? 예, 집 팔아달라고. 내가 뭐 집 파는 사람이야.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집 팔 줄 몰라. 그냥 나 집은 소개해 주는데 유튜브에 집을 올렸는데 안동에 연결이 다 됐어. 그리고 내가 한계를 시켜줬지만은 사탕 하나 얻어 먹은 게 없어요. 다 잘 되면은 안동에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렇게 예쁜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나가봅니다. 이렇게 나가면은 가림막이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아우 여기 댓글도 엄청나게 넘네. 1년 365일 폭포수가 그리고 저렇게 산이 보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 부채입니다. 전원주택 분양 주인이 직접 합니다. 054-841-7080. 이 느티나무는 어디서 갖고 왔지? 지금 봉림에서 가져왔지. 봉림에서 가져왔지. 이 느티나무 두 그루는 우리 집 봉림사지 잠수역도 앞에 있는 것을 키운 것입니다. 폭우는 야간에 보면 되게 예쁘겠다. 야간에 폭우는 내다보는 것도 되게 예쁘겠다. 킴폭우 옆에 저기 부채가 있네요. 부채는 공고이 됐고 한채는 인테리어, 요거는 한채 오동댕이로 48평, 부짝이 49평, 49평짜리는 가위 핸드폰. 근데 그러니까 49평짜리는 아직 내부가 완전히 완벽한데 그러니까 저거 43평짜리는 바로 집에 와서 들어와서 그렇지, 다 살도록 돼 있어요. 제 옆에가 이제 킴포프. 형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제가 살고 있는 봉림 사지 3층 석탑에서 3년 살았다 그랬나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멋있네요. 봉림서 사는 게 인연이 되었는데 집안 형님이신데 그리고 여기 이제 주택을 이렇게 예쁘게 지었습니다. 한번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83평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이게 골조가 뭐라고? 설골조. 우와 전망이 죽인다 완전. 이거 방에서도 참 안복의 그림입니다. 벽도 이렇게 인테리어를 아주 세련되게 해가지고 와 천장도 엄청 높네. 한 1.5배 거의 2배가 되겠다. 천장이 높아서 되게 좋네. 아 창문도 세련되고 2층은 중정은 안 찍어야 돼. 이게 중정이야? 중정 이따 내려오면서 찍어. 내려오면 찍어. 이건 욕실. 지금 욕실이 아까 저쪽에도. 저는 욕실이 아니고 단독실. 올라가서 방이고 여기 욕실. 여기 욕실이고 여기도 방이고. 그러니까 방이 몇 개야? 방이 세 개. 방이 세 개. 이거는 창고지. 거기 문고리를 닫아야 돼. 2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야 아래가 이렇게. 와 2층에서. 2층 방입니다. 이거는 용도가 뭐로 쓰지? 이거 손님들 오시면 여기가 이제 주인이 사는 여기가 진짜 최고면 여기가 잘 깔아서 저 원룸이고 한백시까지 욕심이 다 비고 여기가 좋습니다. 문 열어보셨죠?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 차 소리가 좀 나네. 예? 차가 도로에 차 소리가 나네. 근데 이게 지금 창문이 이게
몇 중창이야 이게? 이게 LG 시스템창. 시스템창은 이거 삼겹 삼중 이중창호. 이중창호. 문 닫아 보면 밖에 그냥 소음이 없어. 소리가 전혀 안 나네. 아 여기 화장실이고. 그 정도는 아주 뭐 더 할 나위 없이 없네. 응? 이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안동서 했어요? 여기 예,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창문을 달아서 아 저기 정말로 이야 저기 산이 무슨 산이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중정이 보입니다. 보통 중정이 있는 집들이 참 드문데 아, 여기 하늘이 그냥 여기에다가 진짜 나무를 하나 갖다 심으면 이야 진짜 여기가 명당이네. 어? 그게 요건 주말 농장에 텃밭처럼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네. 아우 여기가 이야 이쪽 뒷면이 저, 진짜 보여줘. 이쪽에 킴포크가 보입니다. 여기에 땅은 요게 뒤에 땅이 한 몇 평 정도 돼지가 지금 이게 몇 평이죠? 230평에 예, 요 킴포크 요쪽 그러니까 43평의 집이 돼지가 230평입니다. 230평이고 이제 저쪽 49평은 돼지가 220평 그러니까 거의 그때 돼지는 거의 비슷한데 아, 이렇게 딱 잘려져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이게요? 코로나 오기 전에 네, 4년 전에 그런데 6억원 사자가는 거 우리가 깎아가지고 7억에 그러니까 7억에 살라 그러니까 그 살려는 사람이 6억 5천 준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 안 팔았다고 말했죠. 야 그때 팔았으면 집하고 사람은 만나는 거는 참 묘하더라고. 인연이 돼야 돼. 중경을 덮어씌워도 되고 덮어씌워도 이걸 뭐 사용해. 여기는 뭐 진짜 그 뭐 막 삼겹살 구이 삼겹살 그치. 파티 같은 것도 되겠다. 덮어씌운 비야 맞고 옥상에도 있으니 저놈. 옥상도 있어요? 아까 옥상 못 봤는데 옥상은 여기도 저기도 있어. 49평은 뭐 안 봐도 내부는 거의 비슷할 거고 그죠? 비슷하고 방은 한 개 더 있고 방이 한 개 더 있고 가격대는? 그러면 큰 집을 원하시는 분은 큰 집 그쪽으로 갖고 여기 형님 이거 저는 주택 분양 주인 직접 써놓은 게 이게 집에 형님 집 주셨나 보네요? 이 집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려는 건 지금 뭐 이런 자꾸 지어가지고 원래 분양하려고 짓고 네. 그다음에 그 금리가 조금 세게네 부채도 좀 있고 하여튼 요거는 내부가 49평이고 안동시 경북대로 679-17 킴포크 앞에 건물 두 채입니다. 이 건물은 형님, 형수 되시는 분이 그 인테리어 전문가여서 미술을 전공해갖고 정말 신경 써서 지은 집이 형수가 지은 집이 카페가 또 어디 있죠? 바로 옆에. 아 이게 이거 이런이 본 손주 지었고 또 아니 또 남의 카페도 지어줬잖아. 정성의 핀버터. 핀버터 이름이 네. 어렵네. 핀버터라고. 정성의 핀버터 구르러 정성. 그건 가니까 되게 예쁘더라고. 그 카페도 손수 지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안에서 밖을 내다봤을 때 몇 편의 그날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와서 내부도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여기가 그 안동시에서 그 안동시 그 송현 오거리에서 그 안동 송현 오거리에서 이거 뭐 한 3분 거리고 그 KTX 안동 버스 터미널에서 한 5, 6분 거리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형님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다. 형제나 형제보다도 자매가 같이 이렇게 그 들어오면 진짜 희한하겠네. 그 여기 아까 방금 번지수 27 몇 번지 679-17 킴포크입니다. 아, 요 카페도 형님 뭐라 그랬죠? 카페도 인자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김포구 정경입니다. 4칸. 4칸. 이집 계속 따라오고. 혹시 안동에 관심이 계시는 분은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카페도 하면서 2층 게스트하우스를 손님 맞이 방으로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겠네. 이 건물은 4층까지 질 수 있도록 그게 앞으로 2층 집중해도 된다고 끝까지 다 했던 설계할 때 아예 저기다가 4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를 설계가 되어 있다.